그렇다면 이 두부를 이혜정 스님은 어떻게 해서 드셨을까? 자, 이 소고기 아까 제가 조금 80g 정도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아주 기름기랑은 전혀 없는 네. 우둔살이에요. 아이고, 우둔살. 네, 우둔살로만 이렇게 좀 채를 쳐가지고요. 여기다가 간장을 제가 조금 넣을 거예요. 불고기 양념을 할 건데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마늘, 저 파 이런 것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념도 최소한만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조물로 넣죠. 여기다가 양파 좀 넣고요. 양파가 들어가면 맛있어. 양파 좀 넣고요. 여기다가 파프리카가 비타민이 많다니까 그냥 이걸 좀 쓰겠습니다. 이건 취향대로 하세요. 아니 아까 네. 그 미역 그 스크램블 하고 남은 것들 쓰면 아 그러면 네? 거의 비슷한 저 메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 여기다가 소금간만 살짝요. 아주 살짝 소금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살짝 푹 익게 안 하고 살짝만 익히겠습니다. 여기다가 오이를 조금만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요거 고기를 소고기 네 파 넣을 거예요. 이 살코기는요, 여기 기름 없는 아주 우둔살이기 때문에 70%에서 80%만 볶으세요. 완전히 볶으면 좀 뻣뻣한 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볶아주시고요. 야채 이거 좋아.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네. 두부를 사오신 다음에 뜯어서 찬물에다 한 저는 하루 반 정도 꼭 담궈서 될 수 있으면 간수를 좀 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안 갈아오면 간수가 좀 빠지는군요. 그렇죠, 빠지죠. 네, 이렇게 빠진 다음에 네. 이거를 그냥 한 1cm 정도 두께로 도톰하게 막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썰으셔서 이렇게. 자, 여기다 소금 하고요.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리세요. 네. 후추 살짝 뿌리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마늘을 막 이렇게 막 때려 넣지 마시고 두부에다 제가 마늘을 이렇게 바를 거예요. 여기다 감자 전분이에요. 아. 돼지 감자 전분이에요. 그냥 감자 전분이 아니고 돼지 감자 전분이 저 스타치가 제일 작은 전분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이렇게 좀. 아, 요즘 돼지 감자 전분도 나오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구울 거예요. 이걸 제가. 구워요? 네. 제가 왜 이런 조리법을 하냐면요. 예. 다이어트를 한다니까 기름도 안 돼. 뭐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저는 시어머니 이후로 다이어트가 제일 안 돼, 안 돼를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분해서 그냥 돼로 하려고요. 아, 시어머니 이후에. 네. 아, 그래서 이걸 지질게요. 아, 이걸요? 네, 이렇게 지질게요. 자, 앞뒤로 노릇노릇노릇 지질 거예요. 저러면 굉장히 바삭하죠. 네. 아니, 바삭하기도 네. 하고 지금 마늘이 위에 올라갔잖아요. 네. 와, 저는 맛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 이렇게만 구워 먹어도 맛있죠. 한... 이렇게만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네. 지방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것도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네. 이제 미리 요렇게, 좀 저희가 네, 이렇게 미리 좀 구워 놨어요. 그래서 예. 자, 여기다 이걸 다 올릴 거예요, 제가. 예. 저 고기랑 저거 되면. 야, 요렇게. 아, 야, 저 먹고 싶다. 치식합시다. 찜통에다가. 아, 이걸 찔 거예요? 네, 찔 거예요. 이 기름을 제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 어떻게 뺀 살인데. 아, 그래서 그래. 찌면, 찌는 수증기에 또 기름이 좀 빠지죠. 아하. 부들부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찌는 거에 오늘 초점을 줄 겁니다. 이 막 오른 찜통에다가. 자, 김이 막 네, 올라요. 이렇게 넣을게요. 한 10분, 15분 찌겠습니다. 예, 10분, 15분? 네. 찌면, 네. 과연 어떤 요리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예.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쪄졌어요. 네. 열어볼까요? 예, 열어볼까요? 네. 자, 하나. 이렇게. 와우. 이렇게. 오, 맛있다. 이렇게. 와. 아니, 그 돼지감자 전분이 네. 기각에 반짝반짝한 게 자르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이어트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모양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또 위로를 한번 받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 따끔따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먼저 드실 수 있도록 눈으로 먼저 드시라고. 아, 예. 아, 야. 와. 혈당이 이렇게 먹으면 좀 도저히 그냥 살이 빠진다니까. 이거 당장 해 먹어야 되겠네. 아, 진짜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이 약간 코팅된 느낌이 맞아요. 너무 쫀득쫀득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